본방 경기 재미. 저희 건물 옆에 골프장을 건설 중입니다. 임시 전력을 저희 수변교실에서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주차하는 공간이다 보니 CV 케이블이 노출로 포설되어 있습니다. 전기 설비 점검 중에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 전기공사 업체 소장과 해당 회사 부장에게 수차례 미관 문제와 안전상의 이유로 배관을 요청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을 안전관리일지에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퇴근 무렵에 현장을 확인해보니 케이블이 손상되고 그을림이 있음을 발견하고 바로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사진을 찍고 현장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 책임인지 아니면 해당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책임인지 책임한 게가 궁금합니다. 차단기가 트립되면 고장 복구 후 다시 투입시키면 그만이지만 인명사고가 나면 직간접적으로 책임한 게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임시 전력을 공급할 때 책임 붕괴점은 수변전실 연결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말씀하신 케이블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호 간에 협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